방파이어 앞으로 놓치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팝골프 정수기 본문은 장례상 방파이어 아래 소문한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소문 모습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선수를 가만히 보겠습니다. 케이스 미녀 팝골퍼 바이오입니다. 꿈으로만 그리던 일들이 정말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혼자였더라면 결코 안 됐던 일들 주변에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런 것 같습니다. 2022년 1회 팝골프의 문에서 정말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팝골프는 저에게 생명입니다. 팝골프는 제 인생입니다. 팝골프는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정말 일을 쉬는 날 없이 정말 미친듯이 일을 하면서 밤 새벽까지 유튜브 편집도 해보고 짬짬이 시간을 내어서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쁨에도 불구하고 암기가 되지 않아서 정말 며칠 밤을 한 문장을 울면서 암기한 적이 정말 어려운 고비를 많이 넘겼었는데요. 그 고비를 넘기고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노인 스포츠 지도사를 기점으로 해서 올해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그리고 생활체육 스포츠 지도사까지 국가 자격증 모두 다 취득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나는 안 돼,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안 돼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혹시 꿈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작은 행동 하나 실천해보시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상상하는 것을 현실로 한번 이루어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